안녕하세요. 현대제철 포항공장 야구동호입니다. 우리 동호회는 그 총 인원 한 40에서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현대제철 직원 및 협력사 직원도 같이 포함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입니다. 포항의 야구 리그에 참가하고 있으며 포항의 총 60개 중에 1부부터 4부로 구성돼서 저희들은 한 3부 수준으로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목표가 중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성적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기 종목으로서 이제 단체 종목이다 보니까 서로 화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야구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어릴 적부터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았었고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단체로 게임을 뛸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다투기도 하고 서로 좋아서 웃기도 하고 그런 점이 좋아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야구의 야자도 몰랐는데 무릎을 다치면서 원래 좋아하던 축구를 못하게 됐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볼까 계속 찾다가 야구를 접하게 되었는데 TV에서 봤을 때는 야구가 보기에는 쉬워 보였는데 하면 할수록 배워가는 재미도 있고 팀원들과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색다른 매력이 있어서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집에 늦게 갈 수 있다는 거. 내 취미 활동 하다가 집에 천천히 들어가서 잠에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말보다는 액션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수거든요. 박수. 이사 만루였는데 제가 삼진을 잡았을 때 세레머니인데 네, 삼진 당했을 때 세레머니. 할바 던진 거. 한번 했어. 삑삑 처리해 줄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사 얘기인데 제 가족 중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한 5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서 아이도 멀리 떠나보내고 혼자 한 몇 개월을 혼자 있다 보니까 유일하게 버팀목이 되어줬던 게 이 야구였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는 못했지만 항상 마음이 가고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기본이 야구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요. 저 경기장에서는 감독이다 보니까 단체 스포츠다 보니까 감독이 좀 엄해요. 카리스마 있어야 되고 지침을 안 따르면 화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감독으로서 모질게 하고 야구동호회 전체 회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2023년 우승을 위하여!